북부 흰코뿔소, 사하라 이남 동부, 중부 아프리카 등에서 발견되었으나 현재 야생 상태에서는 사실상 멸종이다. 북부 흰코뿔소는 코의 뿔 때문에 남에게 대상이 됐는데 그 행위가 많이 일어났을 때에 코뿔소의 뿔은 1kg당 6천만 원을 넘었었다. 당시 금이 1kg에 4천만 원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초원과 사바나를 무리지어 다녀야 할 북부 흰코뿔소는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며 2018년 수단, 낮은, 파투 이렇게 세 마리가 남았었는데 마지막 수컷인 수단이 3월에 사망하였고 이로써 한 종의 멸종이 확실해졌다. 냉각되어 보존되고 있는 북부 흰코뿔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2021년에 나진이 은퇴하였다. 현재 파투와 남부 흰코뿔소를 통한 방법을 고안 중이고 이마저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다. 코뿔소의 뿔은 케라틴 성분으로 사람의 손톱과 같은 성분이다. 이게 뭐라고 코뿔소를 잡아서 떼어내야 했는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미어진다.